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단은 지난주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증시는 오르긴 했는데 예.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보니까는 이제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700원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원달러 환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환율이 확 높아졌을 때가 바짝 높아졌을 때가 기억할 때는 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에 98년 그때는 뭐 2,000원까지 올라갔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1,400원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1,7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만큼 이제 우려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또 미국은 긴축하고 있고 또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원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긴축의 공포, 미국 연준에 또 강달러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미 국채 2년물도 4.6%를 돌파했어요. 이것도 2007년 9월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최고치다. 그죠. 그럼 이것도 불안한 것이고 또 달러 인덱스도 112선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상대적으로 유로나 파운드화는 약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들이 있죠. 뭐 프랑스도 있고 또 파운드화도 있고 또 이런 다른 국가의 통화들이 유로도 그렇고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홀로 나 홀로 질주죠. 그러니까 달러에.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의 통화 또 거래 수단으로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더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또 일본 엔화를 보면은 계속해서 또 엔저는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베 때 시작됐던 그 이전에도 물론 이어져 왔던 것이겠지만 더 강화됐던 이 엔저 기조가 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데 그 정도가 90년 8월 이후에 최저다. 더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도 수출 경쟁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또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일본이 TSMC와 손을 잡고 또 이제 이 증설도 하고 있고 또 반도체의 경쟁력을 또 회복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그래도 삼성이 어느 시점에서는 2003년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2030년이든 31년이든 일을 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환경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지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펀더멘탈 차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예. 0.75%포인트 올린 다음에 그래도 연말에는 0.5%포인트 올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지난주 이제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에 샌프란시스코의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가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으로서는 참 우리가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그죠? 일각에서의 일부에서의 의견은 뭐냐. 그래도 너무 그동안 높여왔으니까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지만 미국 경제도 주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조금 이제는 긴축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동산 지표를 볼 때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을 많이 봐요. 샌호제이나 이쪽에 조금 안정돼 간다. 그러면 이제는 좀 완화돼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다음 달은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예고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내년 1월 정도에 조금 올리고 이제 중단될 거 아닌가, 완화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조금 힘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중간 선거거든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치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중간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그동안 선거로 인한 정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거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IRA법, 바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도 좀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삼성이나 또 SK나 등등등.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우리에겐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중간 선거의 결과가.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유가 불안, 물가 불안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월가에서는 증시가 이제는 조금 바닥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도 그래도 강보합세가 형성되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바닥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강한 또 확신을 가지고 그죠. 그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은 사실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 선거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든 뭐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유가가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8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시점이 지나면서 11월 하순 또 12월 초순에 가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번 겨울이 어떨 거냐? 상당히 추울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러시아의 뭐 천연가스 서유럽 쪽에 공급도 있겠지만 결국 유가는 생산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 러시아와 사우디와 이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국가들이 어떤 국가냐? 강달러? 그래. 우리는 석유 대전을 할 거야. 이걸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산을 하겠다. 지금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면은 하루 공급돼야 되는 게2%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북반구에서는 이제 난방유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독일에서는 벽난로를 짓고 뗄감을 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독일 인구가 다듬어질 수도 없어요. 와, 그래서 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뭐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가 많이 팔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기는 에너지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전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말 나무를 떼지 않는 이상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독일에서는 그래서 뭐 장작 펴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네. 그걸로 지금 난방유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죠. 추운 날씨에 지금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날씨가 달라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더 부담되겠죠.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로 많이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전기료미 또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생산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유가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에는 11월 하순 이후에 12월 초에 산타렐이라든지 이런 또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불안한 거는 그렇죠. 결국엔 또 유럽 경제랑도 연결이 예. 되는데 최근에 영국 쪽에 정말 시끄러워요. 그죠? 그렇죠. 영국 쪽의 상황에 따라서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파운드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럼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꽤 많이 예. 달라졌고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결국 리더십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리저 트러스 총리, 리저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주목을 했는데 결국 그죠. 많은 경험을 쌓았던 외무장관까지도 경험을 쌓았고 총리 자리에 올라갔는데 결국 양상추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양배추가 50일 이상 지속이 되는데 44일 만에 사임을 했다. 양상추보다도 오래가지 못했다. 시들해졌다. 이런 비교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화 가치 하락도 있죠. 또 감세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세를 지금 철회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후임 총리가 누가 될지도 지금 불투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영국의 리더십 붕괴가 또 글로벌 경제에 주는 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정책이랑 경제가 정말 반대로 간다라는 생각이 네. 정말 많이 들고 예. 최근에 또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그렇죠.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게 됐고 예. 아, 이 영향도 분명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는 올해 중요했던 것이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중국은 일단 뭐 민주화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한 동영상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어요. 왜? 후진타오. 후진타오가 누구냐 하면은 시진핑 이전에 중국 최고 권력자 주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전국 인민대회장에서 보안 요원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요. 어?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뭐 건강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동영상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의 리더십도 상당히 볼멘 소리가 나오고 불안하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5년 더 이제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막강한 권력입니다.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그러니까 공산당과 군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 푸틴과 시진핑의 또 중러, 또 협력, 그리고 미국과 충돌하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도 일본이 이제는 참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죠. 상당히 이 동북아 정세도 물론이지만 유럽 정세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예상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에 대한 또 영토권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리스크가 됩니다. 대만 정시, 반도체, TSMC 그게 우리에게는 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또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반도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최근에는 이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까봐 중국 경제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이 부분도 중국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는 더딜 것이다. 그죠. 이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GDP 발표를 지난주에 하지도 않았고 일단 시장이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를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전략이나 뭐 저희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산업보다는 좀 종목이다. 왜 각자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콕 집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다 하는 이야기. SK 바이오산스 다 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정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용 빼는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위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산업군보다는 종목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더라도 저는 실적을 좀 고려하라.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다 좋다. 뭐 이제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적어도 어닝 쇼크가 아니라 그래도 비율은 높지 않더라도 계속 성장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일정한 정도 수준으로도 그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라. 또 하나는 2차 전지 이야기는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저는 그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종목 중에서도 프로 에코비엠도 다 알잖아요, 이제. 네. 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걸 제가 또 이걸 짚어드리기도 좀 위험스러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그 2차 전지 관련 기술에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기업들,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워낙 주식을 공부하기가 참 쉬운 게 다트라든지 이제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랑 또 체결이 됐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또 그만큼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짧게 이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방산주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디펜스를 이제 곧 흡수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이 풀리는 특히 이제 폴란드에 팔리는 무기 중에서 하나 쪽 무기가 많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방산주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네 SK 하이닉스도 뭐 이제는 또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주 일정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표까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죠. 9월 실물 경기 지표 발표입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보시고요. 또 우리 소비자 신뢰지수가 얼마만큼 높아졌나 이것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봐야 될 내용들은 이제 실적입니다. SK 하이닉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가능하죠. 자 지표 발표됩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미국의 특히 국내 총생산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 GDP가 그래도 좀 올라가고 고용 지표가 좀 괜찮다면 그래도 미국이 이제는 긴축을 내년 초 수준에는 완화할 가능성이 조금은 그래도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